이것도 상당히 사고. 예. 그죠? 길게 봐야죠. 자, 요거 포인트는, 야, 이거 클럽 포인트 이거 모으기 쉬우니까 요거 넣을게. 자, 재물 좌우 가자. 자, 이 친구는 지금 시그가 되게 간절합니다. 다 뭐 우선인 건 없어요. 우선인 건. 근데 우선이라고, 자, 일단 요거 만약에 알티어 박솜이 나오면은 이 친구 또 이 지금 계정을 더 키우기 더 좋은. 그러자. 자, 일단은. 야, 외국, 아, 누구야, 이거? 외국인이야, 이거? 아, 원종현 아니야? 아, 원종현은, 야, 이거 시그 쓰냐? 임팩트 쓰지 않냐, 원종현? 근데 너 원종현 있잖아, 아닌가? 시그 원종현, 내가 도형 시그라고? 근데 이것도 버그인가, 지금? 어, 마무리인데? 어, 뭐야? 야, 마무리 이거 전용 시그 아니야, 이거? 마무리 이거 시그가 있나, 이게? 스탯이 뭐 구석에 치면 됐긴 한데. 야, 이거는 조명일 수밖에 없는 게 마무리 시그잖아. 아, 근데 구리, 아, 근데 구리, 근데 구리가 보이긴 한다. 근데 어쨌든 마무리 시그라는 게 크긴 큰데, 아, 이게, 와, 이게, 야, 전용식 이렇게 뜨네. 내가 아까 30분 전에 전용 시그 하면 안 떴는데 이렇게 막 먹었대요, 자기가. 근데 이게 바로 나오네. 야, 확률 존나 뚫었는데, 이거. 갑자기, 숫! 아. 이거 원정을 쓰고 이거 20덱으로 이게 이제 뉴비 분이신 것 같은데 되게 스케줄을 많이 가져오셨어요. 이거 구 뭐야 골글 천영임도 있고 그 다음에 시그 천영임도 있고 그러면은 일단 지금 중요한 거는 지금 나지완을 지금 아직 영입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골글을 먹으면 좋겠죠, 그죠? 골글 이제 지금까지 팀을 어떻게 이제 하셨나 싶을 정도로. 자, 일단 조합부터 하겠습니다. 일단 조합이 임팩트 조합은 일반권을 쓰시는 건데 오우 임팩트가 아마 자팀인 것 같아요. 여러분들 자팀으로 돌리시면 안 돼. 이거는 명심해야 되는 게 나 투쿨을 돌려야 되기 때문에 진짜 명심하세요. 이분은 급하기 때문에 이제 선수 자원이 없기 때문에 돌리는 건 이해합니다만 기아는 진짜 항상 패가 잘 나오긴 했어요. 예, 왜냐면은 전상현이랑 이제 심동석이 항상 잘 나왔기 때문에 김정수도 제가 요즘에 자주 왔죠, 조합에서. 근데 복진 못했지만 진짜 여기서 좋은 패 하나만 김정수 나오잖아. 말하는 대로 최이사 또 나왔다. 야, 이거 먹어야 된다. 형, 저는 요즘에 언급하면 다 나옵니다. 그냥 이 선수 항상 말하면 다 나와요. 야, 5번은 안 돼요. 오늘 근데 패를 봐야 되는데 아까 내가 보니까 2번이 별로 좋은 게 안 나왔어, 오늘. 1번이야, 이거 1번이고 1번이랑 4번인데 1번 바로 가겠습니다. 왜냐면 오늘 2번 내가 골랐는데 별로 안 나왔어. 일단 처음에 여러분들 이게 난 그런 생각을 했어요. 이게 첫 바는 이거 첫 시작이잖아요. 그래서 약간 패를 확인하고 가야 되는데 이게 하기도 전에 좋은 거 놔버려가지고 아 이게 좀 고민이네요. 야 김정수 나오면 이거 진짜 이분 진짜 그냥 게임한테 내가 한 두 달 더 해. 그니까 그 선수를 얻었다는 것만 해도 오케이 바로 걸렀잖아 여러분들. 바로 걸렀잖아. 3번 누가 있어. 3번 한 사람 없네. 오케이 여러분 초기 좋네. 아, 밑에 두 개 확인하면은 다 나오거든요. 거의 다 나눠 보는데 바로 확인하겠습니다. 3, 2, 1 손빠. 야 씨발 왜 이게 1번이 열매있냐 이거. 2번이었네. 아 2번 하니까 잘 안 나오더라고. 아니 여러분들 자 어쨌든 좋은 게 나온다. 와 근데 최이선 먹었으면 이거 진짜 너무 좋았는데 진짜 손 봐봐. 김현석 유동훈 오케이 오케이 김현석 유동훈 오케이. 아 근데 진짜 좀 빡세. 아까보다 더 빡세다. 장성훈은 2티어급이라서 솔직히 얻음 좀 아쉽긴 하겠죠. 귀신을 좀 때린다는 거는 이제 1번, 5번은 아까 좋은 것도 나왔나? 2번, 3번에 지금 있었다. 근데 보통 이제 1, 2, 3 중에 이제 옆자리 왔다 갔다 하거든요. 근데 내가 이제 두 개 있을 때 1, 4번 고르잖아. 1번. 아, 서정환 또 골랐잖아. 근데 야, 아까도 서정환 걸렸는데 또 야, 3번 고르면 좆됐다니까 오늘 진짜. 아, 잠시만. 이러면 야, 무조건 유동훈 먹어야 되는데. 아. 3, 2, 1 손! 아우 씨발 야 진짜 오늘 좆됐다. 1번 고르면 안된다. 잠시만 아 이러면 안되는데. 아 야 잠시만 아 진짜 이거 한남자 형님 야 너무 꼬이는데 진짜 이거. 야 1번이 이게 아니 여러분들 아니 괜찮습니다. 자 우리가 보통 여러분들 시그 조합을 하게 되면 진짜 운이 좋은 경우는 한 두세 개를 먹고 가는데 2번 가야 되나 믿고 2번 갈까 여러분들 이번에. 아 가자 사자. 우리가 한번 시그 여임이나 해보자 한번. 시그 여임 할 건데 와 나 진짜 얼얼하다. 나 이런 적이 없어. 그 선수들도 많이 없다 보니까 그러니까 시그 여기서 갑자기 전용 시그 전용 시그 터커 나온다면은 겨드랑이 밀겠습니다. 그다음
일단 첫 번째 보였습니다. 첫 번째 일단 여기서 막 전형식, 전형식! 왔다! 전형식 왔다, 얘들아! 누군데, 이거? 한기주! 한기주! 한기주 이거 씁니다. 와, 야, 전형식은 나 처음 봤다, 뜨는 거. 한기주 이거 불패, 이거 마무리 쓰면은 윤석민 선발 쓸 수 있습니다, 이거. 한기주 좋아요. 한기주가 지금 전형식 그 네 명 있을 때 그 마무리 쓰는 집 원툴이라서 이거는 깔끔하잖아요, 여러분들. 와, 나 처음 봤어, 이걸 쓰는 거. 이게 지금 윤석민을 선발 쓰기 위한 지금 발판이거든요. 아니면 이제 보통 이제 뭐냐 마무리를 이제 뭐 임팩트를 쓰는데 그래서 무조건 써요. 체인지업도 있어가지고 그거 하다가 여러분들 또 뭐냐 김종국 나오면 여러분들 진짜 여러분들 어? 다들 지금 내 계좌에 지금 모아가지고 이분한테 현질해줘야 돼. 요즘에 전용식이 잘 떠요 진짜. 그러니까 내가 이거 전용식 화면 처음 본다는 거는 버그 걸려가지고 일반 떴는데 전용이 나와가지고 최근에 원종인도 먹었거든. 아 열어 된다고 형님. 근데 솔직히 이거 열어서 진짜 솔직히 말하면 여기서 뭐 최희섭 이런 거 안 뜨는 이상 고민이 안 되긴 해요. 예, 이건 무조건 가야 돼요 솔직히. 그 최희섭이어도 한기주 가야 돼. 이거는 원투 이거 무조건 가야 돼요. 아, 마지막 골글 남았습니다. 이번 골글 지금 리스트 어떻게 돼 있나? 채용 아까 말했던 거 나왔고 양의지 넣었고 아 삼양의지랑 넣었구나. 아 이렇게 가도 돼요. 없다고요? 무슨 포인트? 포인트는 왜? 어쨌든 지금 장채근도 없으시기 때문에 지금 시그형이 지금 완전 대박 났어요 지금 솔직히. 그러니까 턱껏 떴으면 미친 대박 미친 미친. 자 일단 지금 한기주 먹었다 개대박 떴다잉. 자 요거 위시어 메리 크리스마스 또 왔다 왔다. 이거 누군데 이거 팔 X같은 분이다 1팔. 아 짬린드 아니야 이거 또. 짬린드 또 그만 나와라 짬린드 씨발아 진짜. 짬린드 맨날 나온다니까 짬린드. 자 일단 근데 선발 2분이 없긴 한데 차라리 떴으면 1구가 나왔어야 되는데 우리가 내가 지금 여기서 운이 지금 끝이 아닌 거 보여줄게 여러분들. 대박이다 위시 빠다빠다 대박이다 위시 빠다빠다. 자 이거 누군데 제발 이 씨발 X대나지라 지명타자 누구야 이거. 아 진짜 양이지 지명타자 나왔네. 아 진짜 근데 나쁘진 않긴 한데 아니 누가 아까 지명타자 양이지 나온다 그랬는데. 아 그러니까 이게 스탯이 65라 돼 있지만 이게 나쁘진 않게 나왔어 이게 스탯이 솔직히 말하면. 그러니까 이게